중국에서 공공부문과 기밀정보 등을 취급하는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이폰 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정부 차원의 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금지 정책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상당수의 매체 애플 휴대전화의 보안 관련 사건이 나온 것을 확실하게 봤다라면서 중국 정부는 정보와 인터넷 안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국내와 국외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평등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애플과 보안 문제를 연결 지음으로써 개별 기관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금지령을 내렸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뉴스가 간밤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우리 시장에서 아이폰 관련주들이 신저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CPI를 발표를 했습니다. 8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습니다. 7월 CPI 상승률인 3.2%대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건데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서 변동폭이 큰 품목인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4.3%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와 일치하고요. 최근 약 2년 내 최소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전체 CPI는 최근 2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 7월의 반등에 두 달 연속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국제유가 고공행진의 영향이 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일반 휘발유 1갤런당 평균 가격이 8월에는 $3.84로 7월에 $3.6와 비교해서 올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축 정책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2023년을 기준으로는 기관이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2조 원가량을 팔았는데 올해는 9월을 기준으로 17조가량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매수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소비자 쪽인데요. 3분기 들어서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분기 들어서 기관이 가장 많이 매입한 상위 10개 종목은 2위가 호텔신라, 5위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6위가 CJ, 9위가 현대백화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신세계, 아모레지, LG 생활건강 등을 매수했는데요. 반면 기관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형주를 집중 매도했습니다. 이 종목들의 주가 탄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원택이 30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원택은 이번 자금 조달 목적으로 미국과 태국 등 사업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택은 미국 등 북미와 남미 지역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기존 원택과 차별화된 현지법인 명칭과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태국에서는 이미 현지법인 원택 아시아를 설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에스테틱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기기 등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영향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